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엄청 맑아요. 좀 습하죠? 네, 좀 습하고요. 네. 근데 이 습한 걸로 봤을 때는 비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오늘 네. 소나기가 온다고 해서 네, 저는 네. 사실 우산을 챙기기는 했거든요. 근데 가실 때 혹시 비 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하철 바로 타고 또 비 올 것 같으면 와이프로 데리러 나오라고 하니까 전 상관없어요. 네. 비사이로 우리 장성 부모님은 이런 말씀 들으면 네. 또 마음이 좀 아, 그러니까 네. 일부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눈물이 유유. 아, 참. 밥은 챙겨 먹고 뭐, 다니시죠? 그냥 뭐 좀 이따 네. 나오겠지만 네. 그냥 뭐 김치하고 네. 햄 조그맣게 해서 물만 먹고 있습니다. 김치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집에 김치 네. 한 포기 가져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말씀만은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갑자기 또 네. 쓸쓸해지는 우리 네. 기러기 아빠 장우석 네. 본부장님의 어깨가 네. 갑자기 아, 또 작아 네, 보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챙겨주세요. 네? 어,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네. 네, 제가 챙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에서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의외의 신고가 모음집. 그러니까 저희가 의외의 신고가 종목들 정말 신고가 종목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많죠. 이 종목도 신고가였어? 왜 이 종목이 신고가였지? 이런 종목을 다섯 종목을 추려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베스트바이예요. 베스트바이. 교수님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베스트바이가 아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신고가가 52주 신고가가 있고 네, 네. 올타임 하이. 역사상 최고치가 있잖아요. 역사상 오늘은? 최고치입니다. 역사상 심지어 예, 한 번도 역사상 예, 가보지 못한 주가를 네. 밟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걸 보시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 베스트바이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소매업이 안 될 것 같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쵸. 이것도 역시 집에 있다고 저도 역시 에어컨을 좀 바꾸고 싶어요. 에어컨이요? 네, 어떤 집에 있다고. 걸 바꾸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전기세 안 나오고 있다면서요. 무풍 에어컨 좋아요. 네, 무풍 인버터. 네, 무풍의 인공지능. 인공지능. 제가 땀이 많으니까 인공지능에다가 약간의 그 뭐랄까 시간도 딱 설정해놓고 약간 그런 거. 근데 그게 요즘 싸다고 다 그래요. 네, 싸요. 네. 다 그렇습니까? 네, 다 그래요. 청문회 그 뚫고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다 엄청 너무 네. 좋게 나. 그래서 일단 과거 옛날 거는 되게 비싸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시끄럽고 바꾸고 싶은 거 바로 이런 마음이 베스트바이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베스트바이가 뭘 파는 회사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분이 네. 누군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옆에 네. 보니까 배지를 하나 차고 계세요. 네. 긱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네. 긱 스쿼드 뭐 스쿼트를 뭐 긱 하면서 하는 건가요? 네. 뭐예요? 스쿼드는 저게? 제가 정확하게 제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스쿼드가 군대 용어에 뭐 조그만 부대? 보수? 네, 네. 그런 거 아니냐고 제가 네. 혼자 생각합니다. 네, 틀릴 네. 수가 있으니까 뭐라 하지 마시고요. 기그냐는 건 이제 의미 자체를 뭔가 좀 잘하는 그런 핏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저건 하나의 배지인데요. 이게 한 3년 전에 그 요번 지금 현재 CEO가 CEO가 지금 여성분으로 제가 여성분일 거라 알고 있는데 정확히 틀릴지도 모르겠는데 하도 많은 CEO를 상대하니까 만나보니까 근데 그분이 오기 전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근데 남성분이가 한테 그 CEO가 와서 보니까 이런 거 한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이마트 같은 회사인데 네. 하이마트에 가서 보면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만 근데 이 하이마트 이 베스트바이 CEO가 처음 와서 몇 명 물어봤더니 네. 제품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로 보면 얘가 돌았어요. 꼭지가 열렸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네, 진짜 죄송합니다. 약간 기분이 화가 났죠. 화가 난 거죠. 예. 그래갖고 이분이 금노 하셨어요? 모든 예. 직원들한테 제품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교육을 시킨 겁니다. 아니 영업하는 직원이 제품을 모르면 그건,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네이버만 검색하러 오잖아요. 본인들도 저는 하이마트에서 여러 번 느꼈거든요. 특히 하이마트는 좀 이해돼요. 왜냐면 하이마트는 고딱 브랜드가 있냐면 LG, 삼성 뭐 다 있잖아요. 아, 너무 많으니까. 베스트바이도 그렇죠. 여기도 많죠. 다만 베스트바이 약간 섹션별로 있어서 그렇지만 똑같은데 훨씬 큰 건데요. 여기 이분이 그걸 했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집에서 와서 생각해서 왔지만 막상 집에 홈시어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네. 집에 어떤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브랜드를 알고 오지만 막상 설명해보면 그 집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 과할 수도 있고 너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가오 원하는 사람 방문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아, 그럼 집에 가서 네. 이 가정에는 이런 제품이 어울립니다 하면서 네.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까지 다 해준 거고 AS는 아 이거는 지금 너무 과하니까 이걸 아예 새로 사는 게 낫다거나 아니면 바꾸는 게 낫다거나 그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대박이 터진 거죠. 네, 맞아요. 그걸 하는 분
분들입니다. 이게 약간 왜 우리 퍼스널 쇼퍼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백화점에 거죠. 보면은 거죠, 그걸 이제 가전기기로 와가지고 네, 뭘 어떻게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어떤 제품이 어울리는지까지 컨설팅을 해주는 게 네. 굉장히 세심하게 맞습니다. 고객을 네. 다 챙겨주는 거니까 네. 네. 그게 또 통했군요. 네, 그게 바로 긱스코드가 했던 일이죠. 아. 그게 대박이 난 아이디어. 지금 나가는 그림은 그 온라인상에서 우리를 찾으면 3분 내에 답 응답을 해주고 네. 98%의 궁금증 해결해준다. 네.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없이는 제가 보기에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뭔가 좀 고장나면 당황스럽잖아요. 맞아요. 바로 해결해 줍니다. 이분들이. 그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웅진코웨이에서 코디 아주머니 분들이 계시잖아요. 코디 분하고 약간 흡사하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이름 바뀌었죠. 웅진 아니군요. 네. 어쨌든 그냥 코웨이인데 그렇죠. 그 코디 아주머니 저희 집에도 사실 그 코웨이 제품이 되게 많아요. 뭐 비데, 네. 연수기, 정수기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죠. 엄청 많은데 네. 그게 이 긱스코드처럼 그 코디 아주머니께서 코디를 해주세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이 집에는 뭐 이 정도 정수기가 좋고 이런 비데가 좋고 이러면서 해주시니까 자꾸 그쪽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이제 아마존하고의 가격 경쟁에서 약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그렇죠. 쪽으로 가는 게 베스트바이가 주가 올라온 이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잘 고를 수 있고 네. 그러면 좋은데 장성 본부장님만 지금 보더라도 에어컨을 사려고 하는데 뭘 사야 할지 전 모르죠. 안 서시잖아요. 네. 그냥 모르죠. 네. 그냥 마냥 저렴한 거 사기에는 뭔가 그렇죠. 나는 이런 기능을 네, 그렇죠. 원하는데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걸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이분들이. 하나 네. 또 블랙 그 베스트바이가 잘한 거는 혹시 이마트 가시면 네. 일렉트로몰인가 아예 네, 따로 만드는 거 있어요. 있죠. 예. 한번 거기 가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삼성 LG 대 그 고기는 같이 따로 있지만 또 하나 가끔 보면 샤오미 매장이 따로 있고요. 네. 애플에 갖고 애플 리테일 샵에 따로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지텍 하면서 게임 하는 그런 네. 거 따로 있죠. 맞아요. 그거가 뭘 벤치마크했냐면 베스트바이라고. 그래서 베스트바이에 가서 한 3년 전에 삼성 섹션이 따로 들어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따로 들어가고 애플이 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전문 자기네들이 뭐 협력 직원이 온 거죠. 그걸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걸 한꺼번에 벌 수 있는 거를 히트를 친 거죠. 이마트도 그 일렉트로닉 마트인지 뭐 거기를 뭐 네, 마트. 되게 엄청 더 네. 강화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각 뭐 그 큰 몰 뭐죠? 하나면 스타필드 뭐 이런 데도 네. 뭐 엄청 크게 있고 마트 안에도 조금 규모 있다 싶으면은 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베스트바이가 잘 돼서 요걸 벤치마크한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 또 베스트바이에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죠. 네. 서비스를 바탕으로 서비스. 매출이 네.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까지요. 사상 최고. 펼치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앞으로도 잘 될 기업으로도 꼽힐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객들이 원한다면. 저는 서비스업을 강조하면 지금 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제가 한 가지 되게 재미난 게 무엇은 다 있거든요. 아마존에. 있죠. 예. 근데 예.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는 못해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거기서 보시고 아마존 가서 구입하시잖아요. 그렇죠. 싸게.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분들에 대한 상당히 좀 예, 고마움이 크죠. 커진 것 같고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맞습니다. 와, 베스트바이의 주가 네, 영국 보입니까? 글로벌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로 전일에도 장중에 사상 최고가 어제도 올랐을 겁니다, 아마. 예, 예, 예 모습을 예, 보였어요. 예, 어제 소폭 0.1% 어제 소폭도 대단한 예, 겁니다. 대단하죠? 어제 이게 상한가 기분이죠? 예, 올랐다가 네, 많이 올라온 거. 예. 상한가 기분 맞습니다. 상한 기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의외의 신고가 종목 중에서 베스트바이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요거는 이제 우리 예. 교수님이 애정하시는 종목이잖아요. 예. 어깨가 들썩해지는 거죠. 아, 블랙락. 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주시잖아요. 예. 주주. 검은 돌이고요. 검은 돌입니다. 검은 돌이고. 예. 아, 주주는 이제 개인 사생활 재산이니까. 여하튼 블랙락은 네. 제가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네. 아, 왜요? 주주 다니시면서. 작년 12월에 네. 저희가 2020년 투자 유망 종목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블랙락을. 저녁 때 오프라인 네. 온라인도 중계했는데 네. 그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락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블랙락은 어찌됐건 시장이 커지고 자산운용 시장이 커지고 거기서 마켓쉐어 1인데 마켓쉐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회사가 더 잘 그런 주식은 항상 10배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마켓쉐어 커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배당도 계속 늘려주면서 배당도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 있는 그 증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증권사가 상당히 지금 좋잖아요 분위기가. 네. 그거가 미국에서는 블랙락이다.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블랙락 하면 벵가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벵가드도 좋은데 네. 블랙락이 한 37% 시장 점유율이면 벵가드 같은 거는 20% 초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좀 벌어집니다. 그러면 블랙락은 앞으로도 독보적인 네.
관련된 자산운 용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로 보시나요? 저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더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네. 블랙락의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거든요.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후에 네. 시장 자체 전체 자산운용고 ETF 시장이 최소한 5배에서 10배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 좀 대단해요. 이게 그리고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블랙락 네. 관련된 네. 뭐 ETF를 투자하는 분들이 네. 워낙에 또 많이 늘어나서 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산 규모가 더 커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2.48%로 네. 주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 2%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얄미운 기업입니다. 돈도 많이 주고 주가도 올라가.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도 올라가. 네, 저는 없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제 빨리 못 캐치를 못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네. 레디핑크 회장이 나와갖고 네.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제가 내용 들었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은 뭐 미래의 비전이 이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빨리 시장에 복귀를 하려고 그러면 마스크 써야 됩니다.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네, 네.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마스크 쓰라는 얘기를 야 컴포스쿨에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 본다 그러면 아 이분들이 정말 보는 게 조그만한 그 수익이 아니고 그쵸. 전체 큰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네. 나하고 다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럼 주가 한번 봐야죠. 네.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 네. 블랙락의 주가 어제도 장중에 윗꼬리를 네. 달긴 했지만 사상 네. 최고가 경신했고요. 네. 1% 넘게 상승 마감을 대단합니다. 했습니다. 네. 금융주 중에서 지금 사상 최고 주가는 유일한 주식.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그렇다고요? 개인사생활이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채널K 고객분들한테 이런 조식을 소개해드렸다는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검은 돈. 입꼬리 예. 잠깐 이렇게 예, 낮춰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블랙락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은요. 제가 이 회사의 제품을 자주 먹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되게 아, 이거 없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매 1년에 두 번 정도는 요거 선물 받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요거 선물 좀 좋아해요. 왜냐면 선물 예, 이제 뭔가 흰쌀밥에 요거 한 조각. 야, 끝내주죠. 밥도 드니까 밥도. 스팸. 예, 스팸. 예, 스팸을 지금 판매하는 제조하는 회사죠. 예. 호멜푸드. 저는 예, 사실 호멜푸드. 스팸을 엄마가 먹지 말라고 늘 얘기하세요. 아, 저도 그렇고 애들한테 몸에 좋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짜고 또 약간 살찔 것 같은 그런 그쵸? 약간 이렇게 약간 저는 살은 찌죠. 아, 찝니까? 찌죠. 아, 찌는구나. 스팸 아, 그러니까 아니시죠? 아, 나 저 스팸 먹지 마. 베들레헴입니까? 네네네. 우리 오늘 스팸 좀 줄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온 건데 네. 이게 이제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동 제한 때문에 집에 그쵸? 있다 보니까 썩지 않고 오랫동안 갖고 이게 있어요. 대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한 3년? 3년 더 먹고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최소한 2년 정도는 보증기한 나올 것 같은데 방부제가 1년? 엄청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한 2, 3년을 가져간다 보니까 집에 이제 약간 사놓고 비상식량처럼 먹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근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제너럴 밀스라든지 아니면 크라프트인지 아니에요. 네. 요것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이것만 올라갈까요? 스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저도 뭐 딱히 얘기 못 하죠. 입맛 없으면 네, 그거, 그냥 네. 따끈한 밥에 스팸 네, 그렇죠. 그거면 끝나는 것 같고요. 왜 갑자기 군침을 아니 우리 교수님 그게 아니라 싫어하시잖아요. 스팸. 그게 아니라 스팸 네. 좋아하는데 좋아하세요? 제가 아 저걸 딱 보고 느낀 거가 네.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너럴 밀스는 제가 잘 모르겠고 크라프트 하인즈의 CEO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크라프트 하인즈가 1년에 광고비를 수십억 달러 쏘는 겁니다. 마케팅 비용을. 왜요? 수많은 왜요? 제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마요네즈도 하고 케첩도 하고 수많은 뭐 우리나라 돈 수십억을 쏘는지 엄청 쏘는데 자기가 제품까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크라프트하인즈가 그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데 얄밉게는 그 회사는 단 1원도 광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디예요? 커클랜드 마요네즈가 있고 커클랜드 케첩 있죠. 그 커클랜드가 코스트코잖아요. 네, 코스트코 하면 있죠.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아시잖아요. 네, 자체 PB 상품이면 네, 아실 것 같은데. 있고. 네. 네, 커클랜드에서도 마요네즈가 있고 커클랜드에서 케첩이 큰 거 팔거든요. 그게 크라프트 하인즈에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광고를 자기는 걔네들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크라프트 광고는 아니 죄송합니다. 그 커클랜드 광고는 코스트코 홈페이지에만 있어요. 광고비를 하나 안 써요. 안 쓰고. 할 필요가 없죠. 뭐 워낙 그렇죠. 잘 팔릴 테니까. 근데 제가 왜 웃었냐면 커클랜드 햄 서치 팸은 없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웃었어요. 네. 정말 그게 저 호멜푸드가 만약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코스코가 야 우리한테 스팸 갖다 주라고 이러면 만들어야 우리가 팔겠다 그랬는데 네. 안 팔았겠죠. 스팸은 스팸만으로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그렇죠. 뭐 브랜드 다른 거 만들 필요 없으니까. 그 제너럴 밀스는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여기에는 햄이 있어요. 햄이 있는데 여기는 네. 뭐가 유명하냐면 하겐다즈가 여기 겁니다.
하겐다즈. 네, 하겐다즈를 고급 아이스크림. 또 여러분 주가 올려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 살찝니다. 아니 하겐다즈가 네, 하겐다즈. 그 뭐 네. 나뚜루, 하겐다즈, 네.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이제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네, 가장 네. 프리미엄이고 어, 네. 맛도 가장 깔끔해요. 그렇죠. 깔끔해요. 네. 네. 제가 보기에 맛있죠? 요만한 거 하나에 뭐 한 4,000원 네, 네. 그 정도 할 정도로 비싼데 바로 여기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크래프트 하인즈는 워런 버핏의 투자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잘 안 되는 예, 투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비를 많이 써서 그렇다고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웃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크래프트 하인즈가 그 연중 대비하면 한 60% 내려와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이고. 그러니까 아직 한참 가야 되는데 뭐 각설하고 애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버핏께서는 예, 예, 그걸로 끝납니다. 끝나죠. 예,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니까 스팸은 사실 미국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거를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워낙에 그냥 퍼서도 막 드시더라고요. 미국은 보니까. 반찬 밥이 예,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 저희는 짠데, 이제 구워서 먹잖아요. 네, 짠데, 근데 되게. 이제 워낙에 이제 해외는 좀 짜고 그냥 그거를 다 이렇게 퍼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뭐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그 혹시 스팸하고 또 유사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리챔도 있고 예, 그 구분이 되세요? 혹시 제가 저는 확실히 갑자기... 돼요. 저는 먹어보면? 스팸 먹다가 다른 거 먹잖아요. 뭐 런천미트 뭐 이런 거 있어요. 런천미트 이런 거 있잖아요. 확 맛이 달라요. 뭔가 약간 2%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더 프리미엄이라고 더 좋은 고기 써서 만든 햄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와서 저는 모구촌 이런 거. 모구촌도 있죠. 먹게 구워주셨는데 아 이거 아니다. 이만 아니다. 우리 애들도 스팸을 먹으면 알거든요. 네. 다른 거 갖다 주면 아 이거 스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팸과 스팸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야, 입맛의 대단하네. 그 익숙함이 정말 맞습니다. 무섭다라는 것을 스팸을 보면서 저는 느낍니다. 맞습니다. 스팸 한 조각 오늘 저녁에 먹어야겠네요. 아, 예. 자 한번, 그럼 관련해서 네. 홈에푸드 주가 한번 보죠. 아 어제 또 장중에 조금 밀렸는데요. 여전히 역사상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를 예, 경신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막판에 살짝 밀리면서 예, 예.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영웅 글로벌을 통해서 차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종목으로는 PNG. 네. PNG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빛을 발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왜죠? 뭐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양치질을 10번 하시진 않잖아요. 아 제가 빨래를 막 매일 하거나 아 매일 하시죠. 뭐 하루에 몇 번씩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너무, 아니, 너무 비유가 웃겼어요. 네, 웃긴 네.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돈을 못 벌면 머리를 막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꾸준히 쓴다. 꾸준히 쓴다. 예, 네, 그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빛을 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쵸. 헤드앤숄더 저는 쓰고 있고 현재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쓰지만 머리가 많이 빠져갖고 그다음에 그 이 면도기 뭐죠? 질레트? 질레트 면도기. 브라운 아니면 예, 브라운은 예, 전기고 예, 예. 그거는 질레트인데 전 두 개 다 쓰죠. 예,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기업이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그렇죠. 없는 필수 소비재 예, 그렇죠. 예, 관련해서 PNG. 네. 우리나라에 뭐 라이센스를 가지고 들어온 브랜드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은 PNG 이게 뭐의 약자죠? 프록터 앤 갬블이죠. 프록터 앤 갬블. 예, 예. 근데 저는 처음에 프록터 앤 갬블이라서 갬블? 아 그게 갬블? 동서간입니다. 네 동서간. 아. 제임스 갬블이 있고 네. 윌리엄 프록터가 있는데 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동서예요? 동서죠. 위아래 동서인데, 동서인데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게 프록터 앤 갬블이. 근데 PNG. 이 회사가 네. 지금 대단한 게 배당금에 있어서 네, 이게 몇 년째라고요? 배당은 129년 동안 지급을 했고요. 인상한 것은 63년 동안. 아니 이 회사가 대체 몇 년 된 회사예요? 1840년. 조금 됐죠. 아이고 1840년. 네, 만들었어요. 예. 제가 조금 역사 얘기해도 될까요? 시간이 네네. 되면 조금 여유가 되면 용서를. 아니 그 얘기할 사람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알죠. 네, 1840년대. 네. 1840년대가 그때 미국이 공항이었어요. 네, 대공항. 그런데 그 아까 프록터 앤 갬블이 그 동서인데 한 명은 아일랜드 사람이고 한 명은 저 영국 쪽인가 그쪽에 약간 경제 민족 소리 약간 맨날 싸우잖아요 그쪽에 있는데 둘이 한 명은 비누를 만든 사람이고 하나 양촌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료가 비슷해요. 어 그래요? 네, 두 개가 비슷한 거로 만든 거예요. 뭔지 저 화학 모르니까 네네. 모르겠는데 불경기가 들어왔어요.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네. 싸우는 거예요. 원자재 확보 때문에. 그래갖고 장인어른이 부른 겁니다. 야 너 싸우지 말고 같이 해라. 그래서 만들었어요.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만든 게 아이보리 비누를 만들었어요. 아이보. 정말 소름인 게 네. 제가 어제 네. 집에
비누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아이보리 비누를 잘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뜯었는데 그게 아이보리였는데. 그 아이보리 비누가 웃을 것 같지만 네. 그게 세상을 발칵 뒤집은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히트한 그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왜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욕조에서 하고 그 세면대에서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맑은 냇가에서 세수를 했어요. 1840년대는 그렇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비누라고 비누가 다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아이보리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물에 뜨는 비누였습니다. 물에 떠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갖고 대박이 난 겁니다, 아이보리가. 요즘 비누는 다 물에 뜨죠, 웬만하면.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봤는데. 근데 제가 어제 세수하다가 사실 밑에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밑에 그 약간 물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가라앉던데요? 모르겠어요. 냇물이면 또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달라요? 와, 네. 그런 거를 개발한 회사다. 1840년대 역사까지 배우는 미주알 고주알. 그러니까 디테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와, 정말 이런 얘기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정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업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배당을 129년째 지금 주고 있고 배당의 인상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63년 동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저기 배당 귀족주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시점이 워낙 빅테크 잘 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분산이 중요하다는 거에 하나의 예가 바로 프록턴 갬블입니다. 맞습니다. 그쵸. 가끔가다 보지 않으면 아 이게 뭐 가겠어 하지만 언뜻 보면 올라가 있고 언뜻 보면 올라가 있고 바로 이 종목이거든요. 배당을 어떤 얼마나 주기로 하죠? 분기배당. 분기배당이죠. 분기배당. 네. 알겠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또 얼마나 잘 올랐는지. 와, 지금 저희 월봉을 보고 있고요. 네, 일봉으로도 봐도 하락하면 이거는 무조건 다시 오르는 종목이네요.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죠. 어제 장중도 최고가 기록을 했고 장 막판에는 살짝 밀려서 0.6%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죠. 아, 정말 이런 종목을 왜 안 샀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지금 바로 욕실이나 주방 가서 뒤집어 보세요. P&G 제품이 몇 개나 되는지 보시고 그렇죠. 예. 내가 최소한 10개 중에 한 5개 이상을 쓴다 하시면은 관련해서 주식으로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P&G 마지막으로는 샤오윈 윌리엄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예요? 예, 당당히 S&P 500에 들어간 종목인데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페인트 회사입니다. 페인트 회사? 유기농 친환경 그걸 만든 회사인데요. 이게 거의 페인트 업계에서는 거의 럭셔리한 브랜드거든요. 좀 비싸요. 예, 비쌉니다. 비싼데 중요한 거는 집에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좀 낡은 거 보이고 색도 그러니까, 대수치라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집에 있으면서 지금 남편님들이 재택근무하면서 보기 싫잖아요. 삼식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새끼 다 먹고. 그러니까 해라 이런 걸 해서 열심히 칠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제가 이 페인트 회사 왜 이렇게 웃으시죠? 이 페인트 회사에 그 맹점이라고 보는 이게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뭐냐면 거예요? 페인트는 박박 쓰진 않는다. 거의 반은 버린다. 버려요? 반은 버려지잖아요. 아, 모르세요? 그래요? 페인트를 갖다가 페인트 오늘 칠 해본 적이 없어요. 뚜껑 열고 네. 칠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 3, 4일 있다 보면 다 굳어 못 써요. 아, 버리죠. 한번 뜯고서 네, 바로 써야 되는 잘 덮지 되는 않으면 굳어 버리거든요. 아. 버리는 경우 버리는 양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인트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뭐가 제품 만들어서 치약은 다 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건 못 써요, 굳어갖고. 이 회사에 사실은, 그거는 이제 보고서에 보면 나오는데, 예, 나름의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어쨌거나 페인트, 페인트 자체가 그런 거니까, 성분이. 아, 물론 덮으면 잘 쓸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버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버려지기 때문에, 또 사야 되는. 예, 또 사야 되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깔끔하죠.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네.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나 집에 인테리어 좀 하시는 분들 집에 있고 아니면 이사 갈 때 하셨던 분이 있으면 창고에 어딘가 들어가면 남는 페인트를 모아둔 자리가 구석에 어느 집이나 다 있어요. 저희 집도 누구나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해놓고 공사하시면 해놓고 혹시 남은 건 냅둬 두는 거가 네네. 그거 있고 타일도 몇 장 남아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다 샤오윈 윌리엄스 돈 버는 길이라는 거죠. 남게 사죠 항상. 넉넉하게. 왜냐 안 하다 모자르면 어떡합니까? 색깔 똑같이 칠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사면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거든요. 또 미국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점점 약간 셀프 인테리어가 많아지면서 이게 벽지를 바꾸기보다는 벽에 페인트 칠하는 경우들이 네, 되게 많아요. 되게 수성으로 해서 뭐 네, 미국에서는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을 워낙에 많이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또 그 담장도 많잖아요. 그렇죠. 담장 뭐 이런 칠하고. 것도 칠하고 그런 네. 게 많기 때문에 네. 이 회사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주가 한번 볼까요?
자, 셔인 윌리엄스 영무 글로벌 네. 통해서 보는데 자, 오늘 그러네. 어제 밤에도 장중 최고가까지 네. 올랐습니다. 네. 주가가 0.18%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참 이런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경기가 좋으나 좋지 않으나 빠질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을 오늘 쭉 의외의 신고가 종목대 모음집이라는 주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오늘자 미국장 체크포인트 네, 오늘 뭐 오늘은 볼까요? 7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네. 전월 대비 소폭 내려가는 쪽으로 해서 0.3%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적은 시스코, 진짜 시스코. 시스코, 네, 시스코 우리가 아는 시스템즈. 그 시스코. 네, 그다음에 리프트가 나오는데요. 네. 어제 기사에서 제가 밤에 얘기했지만 우버하고 리프트 내에서 네.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들 운전하는 분들한테 지금은 일종의 계약제잖아요. 계약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뭐라고 하죠? 그런 계약직? 네. 개인사업자. 예, 개인사업자로 했는데 이걸 정직원처럼 운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상당 부분 그렇죠.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그 직원들을 진짜 고용을 해서 네.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다시 한번 항소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상당한 실적의 훼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쉽게 얘기해서 배민의 모든 라이더를 네. 그렇죠. 그런 직접 거죠. 마치 얘기죠. 그런 거죠. 우리도 엄청 큰 건이 나온 네, 엄청 큰 건이 나온 거죠. 근데 배민 라이더 중에서는 사실 투잡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일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어찌됐건 사대보험 우리식으로 보면 사대보험 네. 주란 얘기예요. 네, 맞아 그거죠. 우리식으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리프트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한 부분이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또 어떻게 그게 계속 네. 진행이 되는지 여부는 네.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US 스탁 관련한 서비스 오늘은 어떤 종목 발굴하셨나요? 로우스인데요. 로우스. 예, 네. 로우스인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로우스는 남자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저같이 이제 문짝도 고치고 잔디도 뭐 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변기도 받고 변기까지 받기 쉽지 않겠지만 네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주택 개선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정말 주가가 요즘에 굉장히 강해요.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욱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세요. EPS를 네. 보시면 깔끔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한 10년을 가져가야 될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년? 예. 홈디포든 로우스든 두 가지 회사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좋은데 저희는 로우스를 뽑았습니다. 훨씬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거 한번 갖고 가시면서 예, 최근 들어서 IB에서 가장 빠르게 목표 주가 올라가는 주식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연일? 이게 홈디포랑 로우스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들. 경기 민감주의이기도 하고 나름 저런 것들이 오히려 가치 주기도 하고 야, 그래서 그렇죠. 다 섞여 있어. 성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일 지금 두 개를 올리는 쪽이 많아요. 같이 올리는 애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이제 사상 최고가 기록한 종목들도 그렇고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보면은 또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이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꼭. 시청하시고요.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US 스탁으로 발굴한 종목은 로우스 확인해 봤고요. 오늘도 US 스탁의 장소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